독선과 아집 그리고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. 역사 발전의 장애물입니다. 우리 정치도 이제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, 경쟁의 문화로 바꾸어 나갑시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이 민주주의를 해치고 집권 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을 지키려다 고립됐고 결국엔 다른 대통령들처럼 몰락의 길을 걸었죠.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했습니다.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윤회 문건 파동이 불거졌을 땐 되레 직언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웠습니다. 친박이 진짜 친박이라는 뜻의 진박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그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.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밥 종류가 그렇게도 많습니까? 지금 이 무슨 여왕시대입니까?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. 고립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. 야권에선 국정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추미애 장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. 이 정권의 핵심 축인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많은 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데도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. 이거 추미애 장관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.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해요. 또 너는 직무정지까지 간 거는 전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. 정치적으로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. 네, 하지만 핵심 친문들은 과거 동지들까지 배신자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. 진문이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. 이낙연 대표 역시 진문의 문턱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사이 여론은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. 지난주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다가 문자폭탄에 시달렸습니다. 하지만 1,000개 정도 번호를 차단했더니 더 문자가 안 오더랍니다. 이 의원은 국민 전체에 비하면 이들은 한 줌의 모래라고 했습니다. 저도 여당 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추 장관의 행태가 심각하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침묵한다고 하소연합니다. 이 정도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는 말이 괜한 비아냥은 아닌 듯 싶습니다.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균형 감각을 꼽았습니다. 그 중에서도 균형 감각은 권력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기도 하는데 권력을 휘두를 땐 그걸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감각으로 추윤 갈등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고립이 운명처럼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는 목요일까지는 아직 나흘이 남아 있습니다.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국민 전체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였다. 였습니다.